학순 할머니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간다. 매일같이 집 안팎을 말끔하게 손봐야 해서다. 매일 닦아도 바람불면 먼지가 많이 날라오지. 이 마루가요,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. 얼마나 오래됐어요? 그때 집 증설 했는가 모르지. 200년 된 집인가 200년 된 거 어쩌는 거. 그랬겠지. 마루만 몰라 갈아서라고. 19에 시집 와서부터 살던 집. 은행원이던 남편을 따라 잠시 떠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까지 모시며 다섯 아이들을 오롯이 이 집에서 키워냈다. 우리 서장도 손자가 부서졌으니까 딴 데로 간 것보다 요즘이 낫지. 우리 어쨌든 할아버지들 손자가 부서졌으니까 온 가족이 살아서 그러나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저 좁아도 마을 집 좁은 곳은 산나 가납대요. 집 좁은 곳은 살아, 옷 작은 곳은 못 살아도 그대로 삐비시끄러도 안 오고 우리는 좁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네. 하나 둘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텅 비었던 집. 떨어지겠어. 내가 밀어놓으면 또 이러고 얼마나 잡듯스러운가. 이것이 밀려나면 난대요. 요만치 밀어놓으면 또 얼마이면 나와. 할머니는 지금이 참 좋다. 엄마는 아들이 불편하면 없으려고 애를 쓰지. 없이 살게. 아무리 늙어도 엄마가 있은 게로 해주지. 이 방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는 남편이었다.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코도 크고 귀도 크고 다 크잖아. 입도 크고 눈도 크고 나는 비 없어지잖아. 우리 아들 밤낮 올려면 엄마 보시 보여? 눈이 좋고 색깔이 갖고 너보다 잘 본다. 나는 눈이 작잖아. 85살에 돌아갔어. 많이 살았잖아. 아파갖고 47살에 살아갖고 38년 살았어. 많이 살았지. 교통사고 후유증인 뇌졸중으로 고생했던 남편. 그 시절 동경유학까지 했던 남편이 은행원으로 일했을 땐 참 평안한 날들이었다. 하지만 장애를 갖게 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던 건 학순 할머니였다. 나도 살다가 마원도래 이렇고 그렇지 어찌 알아야 운명을 모르잖아.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못 갈쳐 애기들을. 죽어도 농사져갖고는 일만 되지 나온 것이 있어야지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지가 되는 어디서라도 거지가 되는 아이서 대자식 곳에 가져가야겠다는 각오를 했지. 무엇보다 배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할머니는 다섯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가르쳤다.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. 그리고 저 상이 있잖아. 나 탔는 상 봤지? 저 뭔데요? 내가 상 탔나? 나 살아온 가정 그 장례가 나쁜 남편 것이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애기들 가르치고 한다고 해갖고 장한 장 샀어. 표창장 한 장에 할머니의 삶이 녹아있다.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. 내가 마음먹었던 것을 뜻을 다 이뤘다고 교인 갈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것이 끝을 맺었다고 나는. 끝을 안 맺었잖아. 못 한다고 중간에 한나나 가르치고 말아없으면 안 되잖아. 딸이고 모시고 내가 이런 돈 하나 없이 그래도 가르친다는 각오를 했으니 가르쳤지.